예. 오케이. 프린셀! 유네임 최군! 예. 오랜만에 합방하는 기분 너무 좋았어. K가 역행을 한 명, 두 명, 세 명 섭외했다니 나는 너무 기분이 발디가 됐어. 내가 괜찮아 너네 집으로 갈게. 근데 이거 왜거 얘나 그냥 달달했으면 되잖아. 원, 투, 쓰리 하나 더 보니까 기분이 너무나 놀라네. 야 연세대 나왔어 니가 하는 게 뭔데. 지코 형한테 계속 손절 당할 것도 말고 또 뭔데. 다음 사람에게 가볼게 넌 또 뭔데. 섹시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전혀 멘트가 없었네.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었네. 그래서 우리 형 안에 가지고 있지 내 백태 니 안에 귀체 보고 싶었지만 절대 볼 수 없었네. Yo, let's go. Yeah. Yo, 내 차례. 너 태군, 나 태양. 그래서 뭐 어쩌라고. 어차피 너랑 나 지금 경찰 중. 너가 뭐든 내 알바가 아니야. 너 뭔데? 에이. 잘하는 게 뭔데? 뭐? 랩 잘해? 아니 내가 더 잘해. 좋아.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그래 경상하면 안 되겠지. 근데 너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뭔지 지금까지 보여준 건 하나도 없네. 그냥 초반에 벅스 나의 형님이 싸줘 별풍선 7만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너의 풍력 마치 너의 나의 능력 어쩔 수 없네. Let's go. 할 말이 있다면 Let's go baby. 나는 아냐 너의 베이비 베이비라 부르지 마. 그리고 뭐 MR 줄여주세요. 이쪽 도로 답답할 만큼 네가 오늘 했던 방송이 그랬단 걸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. 그냥 얼굴이 이쁘니까 불소들이 빨아주면 그냥 좋은 대로 쭉쭉쭉 한다고 하겠지. 네가 오늘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냐. 남들이 못해서 네가 살아남은 걸 알아. 그러니까 절대 잘났다는 생각하지 마. 결국에 이등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걸. 실망해도 결국에 네 계좌엔 안 고치는 걸. 에이 에이 좋아 이겼어 안해 너 예요 yeah. 요 그럼 다시 들어간다. 다시 들어간다. 요 내 계좌엔 안 고치지만 그래도 중규씨 계좌에 꽂혔으니까 그걸로 됐다. Alright. 요 오케이. 마이크를 넘겼죠. 조희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 지금부터 내가 말해줄 테니 잘 들어줘요. 야 마이크 좀 받고 네가 좀 일어나줬으면 해. 재구나 난지 찢어대지마. 저리가 제발 저리가 제발 부탁이야 저리가 제발 부탁이야 저리가. 나 먼저 1, 2, 3. 자각형이 풀리고 난 뒤에 난 뭘 해야 되지. 어쩔 수 없이 역캠의 방송을 난 좀 해야 되지. 분내를 찾기 위해 오늘도 방송을 켰네. 어떤 납견이가 내게 말을 거네. 형님 이 역캠 그냥 100% 믿어 100% call. 얼굴 보고 들어갔더니 이거 웬걸. 예 바이올린 하는 역캠 딱 봐도 너무 재미없는 건 아닌지. 어째 어쩔 수 없지 역캠이 없지 어찌.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 혼술하는 것보다 낫지. 그래 스톱에 했더니 이건 100% 지코 형이 손절했던 이유 있었지. 그래서 이렇게까지 K랑 방송까지 왔는데 이렇게 끈질기게까지 살아남았지.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할 수 있다면 내가 마이클 너에게 던져버리지. 너는 나 안 돼 안 돼. 연세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. 연고전처럼 나의 대고도한 걸 거는 말해. 그래 난 높을 거 너보다 항상 높게 있지. 어쨌든 나를 넘볼 수가 없는 없지. 오케이 똑같이 말할 거면 그냥 집에 가는 건 어때. 그냥 방송 키고 개처럼 울면서 와이. Yo 진정한 힙합이 뭔지 보여주게. 네가 지금 찌부리는 말 하나도 안 들려? 존나 역겨워. 제발 힙합의 힙자도 모르면서 그만 나대? 역겨워. 내가 지금 힙합
알려줄게. 이런 걸 바로 힙합이라 해. 내 소감을 한마디 하자면 최군 별거 아니었다. 여기까지. 참네.